제가 송일종, 신동욱 이런 인간들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헛갈리니까 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클립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7월에 경북 애천군 일대 집중호우가 내렸고요. 네. 그때 25명이 숨지고 애천군 주민 2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숨진 주민 2명을 찾기 위해서, 실종된 주민 2명을 찾기 위해서 해병대 1사단이 대민 지원을 나간 겁니다. 네. 7월 19일 오전 최해병을 비롯해서 3명이 급류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중에서 네. 2명은 가까스로 생존해 나왔고요. 7월 19일 밤 11시경 최해병의 시신을 수습했죠. 하류 약 400m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네. 7월 20일 박정훈 해병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망사고가 나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7월 22일 최수근 해병의 영결식이 있고 박정훈 대령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 지금 억울함이 남도록 하는 자가 누굽니까?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수사에 매진합니다. 28일 김기한 사령관에게 오전에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김기한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28일 오후 박정훈 대령은 최해병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러 전북 남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이미 28일에 설명을, 수사 결과를 이미 다 설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28일 오전 10시 30분경에 김기한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이거는 경찰 이첩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대기 명령을 통보를 합니다. 이때 이미 임성근 사단장은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렇죠. 사병으로서. 그러니까 사병의 죽음으로서.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전역 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복잡하니까 사령부 정책연수식으로 시간 좀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사령부 정책연수 중입니다. 연구위원으로. 시간 좀 주시고 면을 세워달라. 체면을 세워달라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해병대 공보실에서는 1사단장이 책임지고 자진사퇴한다는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1사단장이 영웅화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때가 28일, 29일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박정훈 대령은 김기한 사령관과 함께 이종섭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7월 30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우즈베키스탄 해외 출장을 앞두고 수사 잘했다, 김기한 사령관과 함께 사인을 해줍니다. 야. 결제 끝납니다. 예. 그리고 박정훈 대령 등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김기한 사령관과 이종섭 장관은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하고 후임 1사단장을 논의를 해버립니다. 이미 논의를 해버려요. 네. 7월 30일에. 그리고 7월 31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사령부의 분리 파견 관저 대기 명령, 기존에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대기 명령을 당합니다. 7월 31일 그대로. 그런데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안보실에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54분 VIP 경로 전화가 옵니다. 02800으로 시작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반 전화로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168초 동안 통화합니다. 네. 이 이후에 31일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장관, 딱 3분 후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론 브리핑 취소,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합니다. 이미 이때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31일 오후 2시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되고요. 31일 오후 2시 7분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통화를 합니다. 31일 갑자기 관저 대기 명령 중이던 임성근은 추후, 이게 휴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31일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오후 출장을 떠나죠.
8월 1일 아침 7시 40분, 9시 9분 김대한 사령관은 비아포노 임성근 1사단장과 통화를 합니다. 자, 임성근 1사단장과 어떤 통화를 했을까요?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7월 30일과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8월 1일 날 오전 10시경부터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장관과 김기한 사령관이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죠. 야. 그때 이 텔레그램을 보면 우리 최경련 TV에서 소개해드렸죠. 김기한은 위험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직권남용에 관해서 우려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못하면 이거 직권남용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1일 임성근 1사단장은 오후에 휴가를 떠납니다. 어떻게 자기가 거느리던 부하 사병이 죽었고 자기는 보직 해임의 위기에 처해 있고 정책 연수 중인 사람이 휴가를 연달아서 갑니다. 예. 무슨 휴가였을까요? 예. 그런데 8월 1일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에도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이. 출장 중에도. 대단하죠. 8월 2일 10시경 박정훈 대령은 예정대로 수사 결과를 이첩합니다. 이때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실에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실에서 일 광수대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러 가고 있다. 원래 광수대장이 이첩하러 가는 겁니다. 네. 라고 보고를 하자 김기환 사령관이 지금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또 한 번 묻습니다. 불안하니까 또 물어보는 불안하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직권남용 해당되고 그러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군인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환 사령관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종결합니다. 자, 누가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8월 2일 10시 30분경 포항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수사 결과서가 도착하고 11시 50분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이첩이 돼버렸어요. 8월 2일 11시 13분 그러나 군사보좌관과 아까 말했던 박진희 육군 중장이죠. 군사보좌관과 김계환이 텔레그램을 합니다. 이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 또 김계환에게. 그리고 8월 2일 12시 4분 이종섭 장관이 개인폰으로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첩된 걸 확인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8월 2일 12시 7분 3분 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부터 쓰던 개인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직접 통화합니다. 보십시오. 김기한 사령관에게 이종섭 장관이 전화한 3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과 직접 통화합니다. 이게 이번에 확인된 거죠. 요 그렇죠. 대통령의 개인폰. 이 앞뒤가 얼마나 이게 아기가 딱딱 맞습니까? 8월 2일 12시 28분 군사보좌관 박진희 중장이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김기환 사령관에게 경찰로 이첩 여부 정말 확인됐습니까? 라고 재차 확인합니다. 12시 31분 김기환 사령관은 이첩되었음 장관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 드렸습니다 라고 아까 12시 4분에 이미 보고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8월 2일 12시 40분입니다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박종현 경정을 통해서 국가수사본부 총경으로 다시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장으로 이첩된 서류가 회수될 것이라고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수를 근거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근데 상황을 보십시오. 자, 아무리 대통령실의 공직 비서관실이라고 할지라도 경정이 국가수사본부의 총경에게 전화하고 경정은 총경보다 한 단계 낫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장이면 경무관이에요. 총경 7년에야 경무관네요. 네. 예. 별다른 거랑 똑같아요. 예. 근데 경정이 총경에게 통보를 하고 총경이 경무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개판이죠. 나라가 개판이 되고 콩가루네, 있습니다. 콩가루네 콩가루. 예. 그리고 8월 2일 12시 43분 16초부터 지금 MBC가 보도했던 56분 59초까지 대통령이 장관과 2차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8월 2일 12시 45분이나 55분경 김기한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불러서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시 50분 국가안보실의 임종덕 2차장이 김기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12시 57분 36초부터 다시 대통령이 3차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시원과 국방부의 법무비서관인 유재은은 전화를 하는데 이때 처음에 전화가 안 됐죠. 그렇죠. 안 받았죠. 안 받았죠. 그러나 오후 늦게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합니다. 8월 2일 오후 1시 50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따로 타진을 합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점조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모든 곳에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했다는 게 보여집니다. 8월 2일 오후 2시 40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수사자료를 회수하라 지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도대체 받은 겁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본인은 이첩 보류만 하라고 했지 회수하라는 지시는 안 했다. 본인은 네.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수사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이시원이 미쳤습니까? 혼자서 이 일을 하게? 대통령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오후 3시에 수사 자료를 가져가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수사 자료를 가져오죠. 이게 만약에 로비 게이트라면 자 임성근은 아마도 7월 28일부터 언제까지 로비를 시작을 해서 끝냈을 겁니다. 그렇죠. 성공한 로비 사건이고 직접 로비를 했을까 아니면 군사단장이 대통령실에 가능하지가 않죠. 아이, 중간에 다리가 있었다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게 해병 출신이고 어떤 땡땡땡땡땡 사장이다. 야, 보이지 않는 손. 예, 제가 금융업계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병 출신이고 몇 기까지 이를 아는데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런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직접 로비가 가능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저 대기 명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휴가로 바뀐 이유가 뭐냐? 회수를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렇죠.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건은 근거 조항도 없습니다. 예. 저거. 예.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반환이 아니고 이거의 회수다. 예. 수사가 아니고 조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는 전부 직권남용죄가 될 것을 우려해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쪽은 대통령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라고요. 직권남용을 계속 염려했던 사람들은 김기한 3스타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군 최고위 당국자들이 직권남용을 우려하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회수까지 시켜버릴 수 있는 힘은 저는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보단 최소한 힘이 세야 됩니다. 그렇죠. 아유. 바지 총리 위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대통령은 누구에게 네. 어떤 말을 어떻게 들었던 것인가. 그렇죠. 저게 궁금해.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결과로는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와는 반대로 보직 해임의 기소까지 혐의가 있었으니까요. 기소까지 당할 수 있었던 임성근은 그대로 군에 있고요. 불과 만 5일 만에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임성근이 아닌 야.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기소돼 있습니다. 항명죄로. 그러니까 법을 지킨 참군인은 수사받고 깜빵갈 위기에 처하고 예. 법을 어기고 그 홍보에 신경 썼던 우리 그 사단장 그 제1사령관 임성근 사, 예. 사단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권력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거 선배가 딱 정리를 해주시고 야. 맨 마지막에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죠. 왜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신변이나 최경영 선배가 대통령이야. 네. 근데 투스타
해병대 1사단장 투스타 정도 되는 뭐 이렇게 됐어. 사람이 이름도 몰라. 전화 와서 이런 네. 사병 죽음이 있었는데 네. 뭐, 나 좀 봐주시오 하면 봐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네. 만약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쳐요. 그럼 네. 대통령은 그 원칙대로 수사단이 해가지고 수사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엄정하게 해라 이 말 맞는 거 원래. 근데 네. 직접 전화 걸고 장관한테 전화 걸고 우즈벡까지 우즈벡까지 뭐 참모들 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세상에 어떤 보수가 병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냐. 그러니까요. 보수 아니고요. 이제 보신입니다. 보신. 네, 보수 정권은 네. 없습니다. 보신 정권만 있습니다. 네.